저도 알려주세요. 뭐예요? 저희가 5대5 게임이거든요. 그 포지션이 있겠네요? 저는 미드. 제일 잘해야 되겠네요, 센스. 파워도 있고.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시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나요? 최근 경기는 5판 3판이었고요. 최근의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기억하기 싫은 경기인가요? 카멜탈도 온다. 카멜탈도 온다. 한타예요, 한타. 자, 이제 샘부터. 나 죽었어.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야, 이거. 아, 끝났다. 아, 끝났다. 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깜깜해지고 깜깜해지고 그런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4년 만이죠. 그때 14년도에도 안지 올 때 거의 집에 안 왔으니까 프로게이머 되고 처음이라고 불러요. SK Telecom have overcome every challenge. They are the undisputed best team in the world. The SKT reign continues. They will win the world championship. 내가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 잠시 5초. 엄마 좀 저기 가봐. 저런데. 원래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저 봐봐.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 이거. 어머니랑 선물을 했었어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9차를 딱 7일 날이. 그래서 어떻게 생일도 이렇게 타고 태어나니 이러면서 5월 7일이 어머니랑 생일이다 그랬었는데. 노래는 동생이 해야 되는데 동생이 없다. 야, 쫄딱이들 하나도 없고 다 응애 것들만 동생이 없다. 창빈이 어디가 있나? 이 새끼. 동생 이 녀석이 다 알았다. 자,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월이 원래 가족끼리 많이 보내고 그런, 그러니까 가정의 달인데 저희는 좀 5월뿐만 아니라 원래 제 또 스케줄이 거의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연습실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허전하죠. 기쁜 날에 이제 상혁이 빠지면 조금 쓸쓸하죠. 저가 이틀 빠른데 상혁보다 내 생일 때 되면 이제 상혁이 생일이구나. 이제 상혁이 생일 다음에 또 어버이날이고
막 엄청 바쁘다 보니까 막 어떻게 생일을 지냈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외국에 사는 거 다 봤죠. 자랑스럽죠. 집에서는 못해도 자랑스럽죠. 남이 못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할머니 한 거 어떤 거? 이거 먹어봐, 맛있는 새벽에 4시 반에 나가셨어? 누가? 네요. 부모고. 부모에서 가고 있는 거. 어, 진짜 많이 갔다며, 사장님. 네? 3시인가? 3시쯤 됐어. 3시면 일찍 간 거야? 걔가 컴퓨터 하면 4시까지 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 앉아서 걔하고 같이 밤을 해서 4시까지. 이기면은 하되고, 지면은 흑흑되고, 그게 누구야? 나면 뱅기하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1대1. 우리 하나를 해면 뭐, 이중레벨만 치면은 뭐 충격파로 그냥 뭐 폭탄을 날릴 텐데 뭐 이랬거든. 내가 옆에 앉아서 응원하다가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배워야 된다 그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또 정리해야 되나? 네. 이거 봐. 네. 이거 다 하면 되잖아 이거.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기서 찍어줘, 저기서. 이거는. 이거 같은데? 사인할 때 이거 쓰라고. 쟤이랑 색깔인데요? 어? 너 본 거 아니야 그거? 아 이거 안 봤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외국에서 온 거야? 베트남. 베트남? 너무 이쁘게 만든다. 확실히 좀 선물 하나하나가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또 감사한 것 같아. 매번 챙겨주신. 어렸을 땐 게임기 같은 거를 받고 싶었는데 선수 되고 나서는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오늘은 서점에 일단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와 관련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선물도 이제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을 먼저 가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게 심리학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은 자기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을 때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하더라고. 집에 혼자 있으면 짜증나고 나가고 싶어. 저는 밖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 일단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독서하는 거랑 저는 그냥 잡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읽는다는 건 잘 보이는 것들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읽어본 책은 없고요. 읽어본 책은 없고 들어본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 도서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베스트셀러. 아, 아니구나. 일부러 자기 개발 도서만 모아놨나? 이거 아니야? 이게 뭐지? 약간 정치 철학? 이건 다 사고 싶은데 아까 보던 게 없지. 유명하지 않아요? 저는 안 읽어봤고 그 저희 팀의 지훈 형이 예전에 이지훈 선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뭐냐 이랬을 때 이거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또 유명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봐서 되게 저도 관심 있는 거긴 한데 이거 사면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한 책 없나? 같은 책인데 깨끗한 책. 아. 네. 딴 거 볼까? 채식주의자? 손님이 온다. 다음에 읽어볼게. 이걸로 사겠습니다. 계산. 네. 책은 거의 팬분들이 주신 대로 읽고 있고, 처음에 읽은 책이 1Q84라는 책인데, 그때는 그냥 책 읽으면 좋다고 해서 읽었고요. 재밌는 건 아닌데. 일단 책을 읽는다는 게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건데,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무언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또 약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며칠 공휴일이에요? 빌릴 수 있어요. 저 타면은 허벅지 튼실한 아저씨들 많아요. 약간 트로트 틀어놓고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 막 복면 같은 거 쓰고 다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원래 자전거를 못 탔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코스 따라서 타는 게 있는데 자전거를 제가 못 타가지고 2인승 타고 갔어요. 진짜를 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 한번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데이트 부스 남자끼리 저희 남고예요. 가족이나 뭐 가족이랑요? 없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네. 김미선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포츠 프로 선수 상담하거든요. 네. 최근에 평창 올림픽 볼게 있었어요? 네. 대충 조금만 대충 봤어요. 네. 금메달 맨 처음에 네. 딴 선수. 그 선수도 다 같이 했던 검사거든요. 네. 네. 경기 전에 했었나요? 아니면 후에 했나요? 그 선수요? 그거부터 대표 선발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번 시합에 신경이 쓰인다 아니다 이거는 경쟁선에서 내가 느낀 그런 인지적인 생각적인 건지 진짜 신체가 떨릴 정도로 심한 건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좀 안 좋아졌네요. 네. 조금
3초 이상 생각하기 없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생각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3초면 좀 짧지 않을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유사한 진동이. 어떤 게 고민돼요? 지금 뭔가를 이렇게 가장 잘했던 느낌인가요? 아, 생각하게 되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실패에 마주하지 않고 계속 잘했던 선수들이 이 느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결과 궁금하죠? 힘든 게 네. 저번에 했을 때랑 너무 달라서 지난번에 했을 때랑 달라서 심정이 자기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상훈 선수가. 저번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네. 네. 감정 한 번도 안 들여다봤죠? 자기 감정 잘 최근에는 좀 보려고 하긴 해요. 네. 관련해서 좀 약간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신을 옛날에 나가 옛날에 내가 최고치에 달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받는 거요? 네. 뭐 게임 관련된 거죠? 게임 받는 네. 거? 네. 그냥 좀 게임이 안 되는 요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네. 이상혁 선수가 5년 프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했을 때 게임을 줬을 때도 많죠? 네. 이겼을 때도 많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얘가 깊게 가요? 네. 깊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 그거는 패배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스스로의 평가에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기준치 자체가 제 스스로의 좀 목표가 우승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작년이랑 재작년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네,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네. 느끼는 감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경계하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탈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도 하기 때문에 네, 경쟁세계이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도와주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상담을 받으면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도 받으면 좋죠.
일단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김치찌개 만들어 드리려고 저도 먹고 집에서 좀 먹으려고 저 이거 김치찌개 끓이는 거 맞나요? 지금 끓이라 돼 있잖아. 찌개 끓이라 돼. 아 찌개 아니에요? 아 소고기구나. 나 뭐 하냐? 다 나와서 그래. 목살 있나요? 목살? 찌개용 목살이요? 네. 두부랑 네. 대파 마늘, 두부 대파 마늘. 이런데 대파가 있어. 아니 마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먼저 다 꺼내 놓을게요. 이거 아닌데? 저번에 김치찌개 한번 해봤었는데 저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두 번째니까.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맞나? 좀 많나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김치 썰어놓고. 그 기름이. 참기름 안 돼? 왜? 아니 식용유 저거 넣으면은 저번에 참기름 넣었는데? 아니야 식용유 참기름 넣었어? 해보세요. 달라붙어버렸네. 좀 달라붙더라고요. 어?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 아니. 아이가 그거 하기 전에 파 담고 고추 좀 썰어놓고 두부 세팅 해놓고 그다음에 그거 볶으면서 넣어야지 순서대로 접기 하나 아니 내가 꺼내가지고 하나 다듬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고추 두 개 알겠어. 고추 두 개 일단 파부터 해놓자. 어떻게 써야지? 일단 나중에 하고 두부가 너무 큰데? 그 다음에 이제 물 넣고 끓이면 돼요. 되게 쉬워요. 불 끄고요. 물을 부으면 좀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좋죠. 오! 이게 다 유튜브에서 배운 거.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어, 뭐야. 바람이 안 통해서 터져버렸네. 지금 완전 맹물이. 이제 간을 하면 되는데. 설탕, 소금.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마법의 가루. 이미 맛이 있긴 한데 넣으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어!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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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졌는데? 확실히 맛있어졌는데? 더 넣어야겠다. 잠시만요. 조심해. 손 조심하고. 앉아, 밥 먹어.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손주가 한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 여기 청양고추 들어갔어? 맛있다, 근데. 맛있게 맵다. 어디서 매웠어? 응? 네이버. 찾아서 봤지. 맛있어. 고기도 부드럽고. 여기 있어. 옛날에 삼촌 잔치 때 와서 여기 있어. 우리는 국자가 필요 없다. 가족인데 뭐? 응. 잔치에 먹으면 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네?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냥 먹고 바로 가면 돼. 나도 이거 김치찌개 할 때 진짜 맛있어. 청양고추 넣어야겠다. 맛있었어요. 이번 두 번째인데 저번에도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흐뭇했어요. 그거 너 챙겨봐도 또. 일단 저는 지금까지 우승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엄청 잘 해왔지만 이제 다음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우승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좀 되게 힘든 삶일 것 같아요. 어려운 삶일 것 같아요. 부담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뒷모습 볼 때가 좀 짠하죠. 자기가 또 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